현원진 하입니다. 잠잠하네. 현원진 어민상시장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어민수산시장 자연산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보네. 아이고, 뒤에서 보네. 오, 이면수를 말리고 계시네. 예, 예. 요즘 뭐가 많이 잡혀요? 요즘은 이면수밖에 없는데. 이면수만 잡혀? 요즘은 뭐, 청어가 많이 안 나오고, 오징어 구멍도 있고. 그렇지, 오징어 구멍이고. 거기 고기가 많이 안 나서 난리죠. 그러네. 근데 여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한대요? 5월에 예정인데, 몰라. 미정이네, 아직. 대봐야 알아요. 대봐야 알아. 완전 비수기 해야 되는 거지. 아, 비수기 성수기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손님 많이 와요? 손님이야 뭐 그냥저냥 파는데. 그냥저냥 고기가 있어야 팔지. 그러니까. 앞으로 와요. 앞으로 오래. 앞으로 와 있지. 그렇습니다. 나도 이거 수미 저기에 오뎅 어묵 수산 시장 앞에 어묵입니다. 야, 동해 오늘 활짝 폈네. 반갑습니다. 홍게가 많이 들어와 있구만. 영생호입니다. 어디서 다니시는 거예요? 요즘 뭐 동해안일게. 저 다른데 고기 많아요? 고기가 전부 다 메말라가지고 없어 없어. 어디 지역에 많이 나서 고기 없어? 다 안 잡힌대. 여기가 다 어디 갔는데 무슨 내가 생각해봤는데요. 네. 여기 전쟁에서 그런가? 거기서 막 스팟 싸고 이래서 고기들이 다 저쪽으로 도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놀래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오징어 완전 대박 터졌을 때가 그때 북한 코로나 바로 터졌어요. 북한이 이제 조업을 거기서 다 감금해서 조업을 못 나가서 그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오징어 갑자기 그날 근데 그게 대박 났었다. 근데 그게 사실이야? 우리가 예상 안 해. 왜냐면 북한에서 조업을 다 못 나가게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 잡은 대구예요. 오늘 잡은 거 대구 오늘 대구 오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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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처음으로 한 마리 더 줍니다. 영생호는 직접 배가 있어가지고 조업을 해서 직접 직판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잡아 말려. 많이 안 말려. 한두 시간 정도 살짝 말리는 건가?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아, 한나절? 한나절은 자기 좋아하는 떡에 달고 먹는 이유예요. 올겨울에 양미를 먹고 먹었네? 양미리도 얼마 비싼데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양미리 달라고. 상준호입니다. 상준호가 저기 동해에도 있더라고. 묵호항. 똑같아. 상준호. 그 배가 있고 성게를 많이 까셨네. 우리 두 분이서 추억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예. 2년 지났네 벌써. 벌써요? 예. 화롯불 앞에서 오선도선 옛날 얘기하면서 양미리 구워 먹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영생호와 상준호. 여기 손님 많아요? 분명. 그래도 뭐 그럭저럭 여기는 중지방에는 좋은 물건들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상준호는 골뱅이 전문이고 문어 전문입니다. 요즘 또 미역이 많이 나올 철이네, 그죠? 많이 파시고. 조문진 어민수산시장에 바로
이거 한 분에게 5만원, 한 달에 5만원, 저 5만원씩. 5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죠? 네. 창은호. 알지, 왜 몰라, 내가. 저 알아요? 창은호. 네. 많이 팔았어요? 아, 손님이 없어요. 오늘 월요일 아니야? 어디다 팔았지, 뭐? 네. 어디도 없었어요? 네? 주말에. 주말에는 우리 개가 안 들어와서 장사 안 했어요. 아이고, 이래저래 그냥. 우리는 잡은 거 팔려나. 그렇지.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창어. 식사들 하시네. 공개가 엄청 들어와있네. 안녕하세요, 길동호. 네, 안녕하세요. 장사 잘 하시고? 장사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쩌라고요? 안 되는데. 문어는 많이 잡혀오던데, 그죠? 그죠? 문어가 요즘 많이 나오던데. 저도어장. 쫙 이거 전방에 그거 뭐야 이게? 아, 전방에 어. 그거 개방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거 이거. 길동어. 성으로. 문어 좀 많이 팔았어요? 네? 많이 팔았어? 아니요. 뭘 또 아니요야 다 팔아놓고 있어. 맨날 아니요야? 아, 예, 평상시 날은 뭐 그래요. 오늘 월요일 예, 주말이면... 어제 그제 많이 팔았지. 네, 주말에는 그러는데, 평상시 말이에요. 문어값이 많이 이렇게 요즘 떨어져서 올라갔어요. 네? 오름세야? 내림세야? 지금 약간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지금. 7회 얼마야, 지금? 7회 4만원. 4만원 나와? 네. 4만원이면 비싸지, 싸지도 않네. 그렇죠. 겨울 문어는 7만원씩 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왔어요. 성일입니다. 필요하신 분 전화하세요. 많이 파셔? 하나 만원짜리 세 방울 2만원 떠요. 길동어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태성어 많이 팔았네. 싹 썰었네. 예. 태성어. 아유, 사장님요. 7월달에 장어 발이하니까 장어 좀 사러 와요. 명함 장어? 예, 우리 장어 잡아요. 7월? 7월 말쯤에. 예, 7월 말쯤에 장어 많이 잡아요. 미리 전화해가지고. 동신호. 예. 장사 좀 잘 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살아있는 골뱅이 만 원부터 만 원, 2만 원에 갑니다. 삼식이 만 원. 이야, 삼식이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네, 이야, 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야, 진짜 좋다. 만 원이면 매운탕 한 5인분은 되겠다. 동신호 많이 사가시고 어천호. 예, 안녕하세요. 어천호 반갑습니다. 아, 어천호 한번 알겠다. 그냥 다 진짜 홍삼. 우와, 이 홍삼이네. 네, 홍삼. 그 홍삼이라 써야지 해삼을 갖다 붙이는 거 어떻게. 이게 뒤에다가 홍삼 써붙여야지. 해삼 써붙이면 가격은 얼마인데 이거? 3만원? 3만원이야? 어, 3만원. 이거 해삼 아니고 홍삼이에요. 네, 네. 서비스가 3만원. 우와, 홍삼 약이야, 약. 진짜네 이거. 요 정도면 얼마예요? 3만원. 이게 한 마리에 3만원이야? 네. 이게 너무 싼 거 아니야? 싸게 주는 거. 우와, 이승기 씨한테만 3만원. 이수길 집이한테만 내가 산다 그랬나? 아, 내가 맞아, 내가 산이야. 나는 협찬을 받아야지. 협찬. 맞아. 어천호의 계장님께서 직접 잡아오셨습니다. 이야, 대박이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여기다가 해삼 두 마리 서비스. 아, 그래요? 네. 이거? 예. 네. 이게 큰 거? 아, 이렇게 두 마리를. 서비스로. 야, 이래서 3만원. 해삼이 아니고 홍삼. 홍삼. 3이야. 3. 너무 싼데요? 대박입니다. 여기 어천호, 어천호. 그 다음에 섭도 좋아요, 섭. 얘는 얼마씩 해, 이거? 한 달에 3만원. 이렇게?
이게 키로로 따지면 얼마나 나오는 거야? 키로에 마음 2kg네 이거? 2kg 넘어요. 2kg 넘고 그다음 여기다 뭘 더 섞어줘? 세 마리 더 줘. 아 진짜로? 응. 대박이네. 대박이야. 그 요즘 이거 뭐해 먹으면 좋아요? 석국도 끓여 먹고 석밥도 아 까가지고? 응. 어. 그럼 몸에 뭐해 좋아 이거? 좋지. 다 좋지. 온 몸에. 요대로? 응. 구워서 먹어도 된다. 조개구이처럼. 그렇다고 합니다. 어, 저 먹어도 돼. 야 진짜 좋다. 이 주문진 아빠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데요? 미안하지만 이거 홍삼 하나 바꿔. 예예 예, 홍삼. 이 사기 친다니까 아니 해산 갖다 놓고 홍삼이라 그러면은. 홍삼 하나 파야 되겠다. 내가 예. 팔아 이거 좀. 내가 파줘? 그때 하나 홍삼 하나 이거 홍삼이야 이거 해삼이 아니고. 멍게. 둘, 네 마리 엄청 큰 겁니다. 이걸 2만 원에. 거기다가 또 세 마리 더 줘, 또. 세 마리 더 줘? 응, 와, 막 주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이야. 이 소금은 왜 갖다 놓은 거예요? 소금도 받아요. 소금도 받아요. 역시 대박. 걔도 어민 시장 오면 여기가 제일 재밌어. 요 집이.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주문리호. 반갑습니다. 주문리호.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면수 따르냐 바빠요. 어메, 이면수 여기. 대박이네. 두 바구니 2만원, 15,000원? 이거 두 바구니 15,000원 판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도매가보다 더 싸네. 이 몇 마리인데 엄청 싸게 파네 이거. 20마리 15,000원. 대박입니다. 어민시장 오세요. 이면수 두 바구니 20마리 2만원 15,000원 15,000원 5,000원 왜 없는 거래. 그러니까 청어도 10마리 15,000원 이거 이면수 아니야? 네 이면수 그게 15,000원이야. 싸놨네. 어. 되고요. 대구. 네, 만 원. 세 마리 만 원? 네. 여기 두 마리 만 원이지. 그거 한 마리 남아. 세 마리 만 원. 이게 세 마리 만 원이라는 거 아니야? 네. 세 마리에 만 원? 원래 두 마리가 만 원인데 한 마리가 남아서 세 마리 받자고. 어디로? 맞아. 이수길 TV 보고 오면은 원래 두 마리에 만 원인데 한 마리 더 껴준다는데 제대로 얘기해줘야지.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세 마리 만 원 진짜 공짜야 공짜. 공짜지. 그 다음에 청어가 엄청 좋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마리입니다. 열 마리 만 원. 열 마리 해가지고 만 원이에요 만 원. 예, 대단하다. 이 집은 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완전 이삿짐이네 이삿짐. 주문이요. 대박입니다. 요 어민시장의 주문이요 5,000원 동신호 재미도 좋고 인신도 좋고 가격도 싸고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야지. 대부 안녕하세요. 요즘 뭐가 많이 나와요? 상가다미. 상가다미가 제일 대세죠. 자연산 몽땅 3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까지 있네요. 안녕하세요, 신성호. 요즘 어땠어요? 뭐, 그래요. 나왔다는 쉬는 날. 4월이 쉬는 날이요? 그 5월도 쉬어야 되잖아. 4월은 금옥이야 맞지? 금옥. 오징어 금옥이요. 오징어 금옥인데 이건 저희 금냉으로 해놨던 거죠? 예. 그 오징어 금옥이 때려서 나오면 얼마씩 돼 이거? 예? 얼마씩? 만원. 아, 또 싸네. 이런. 3만원?
전부 다 똑같아. 신성호입니다. 보고 전문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야, 백경호 자연산광 엄청 큰 게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얼마짜리 이거? 20만. 몇 킬로에? 5킬로? 아, 5킬로까지는 안 돼. 3킬로 6백인데 지금 광어가 여러 사이즈에 저 그물로 잡은 거는 조금 싸고 낚시로 잡아갖고 저기 고장에서 그냥 바로 퍼온 거라. 아, 공개 비싸나? 엄청 좋네. 필요하신 분들 여기다 전화하세요. 백경호. 저거 한 열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길바에 여섯 사람. 나 같은 사람 한 뭐, 많이 못 먹는데. 근데 여자 저 같으면 한 열 사람.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잘 드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전화하세요. 택배 고스란히 갑니다. 백경호. 백경호 누구예요? 베일. 베일이네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거 두께 한번 보여주세요. 두께 한번 보여주세요. 두께를 한번 보여주시오. 우와, 대박이다 이거. 손 집어넣어봐요. 손을 집어넣어보라고. 이거 집어봐달래. 그렇지. 우와. 너무 무거워가지고 주체를 못하네. 이야, 진짜 좋다. 요거 빨리 전화하세요. 한 두 시간이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대박 가시고 백경호 이 시간에 줄가담이도 좋습니다. 10만원짜리 몇 마리야? 네 마리네? 와, 좋네. 1kg 500 정도 됐습니다. 1kg 500. 이게 근본이니까 싸네. 7만원. 아, 이거 안 나와 있네? 이게 근본이잖아. 오, 그렇구나. 여기 직접 잡아오시는 거 아니야? 노랑가다미 키로에? 키로에 얼마 나와요? 키로 한 7만원분. 아, 예. 아, 성가다미 키로 3만원. 3만원 좀 빠지게 드려요. 그래서 서비스도 넣어드리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막 요즘은 서비스 들어가면 2만 5천원, 6천원권 나와요. 어. 보고 가세요. 오늘의 배우는 광어입니다. 자연산 광어. 많이 타세요. 반갑습니다. 금영호입니다. 어떤 거? 금영호 들어가요. 야, 여기 10kg짜리 나와. 진짜로? 10kg짜리 나와. 보여줘봐. 보여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네. 고경마. 이걸 치워야지 이거를. 얘를 이쪽으로 오기면 안 되나? 우와, 대박이네요. 이게 40만원이야? 40만원. 10kg짜리 대광어. 이거 어디서 잡아온 거야? 발바닥도 아주 좋은데. 너무 커져. 머리만 보여줘, 머리. 우와, 진짜. 이 언제 들어왔어요? 네? 언제 들어왔어요? 어린가요? 어제? 네. 이 머리 한번 보여줘. 사람들이 다 이거 다 산 내는데 머리만 살짝. 너무 커서. 우와. 10kg짜리를 조문진 어미수산시장 금광어. 금영어. 아, 금영어. 미안. 금영어. 40만원입니다. 예, 빨리 주문하세요.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거? 15명. 15명이면 충분히 배불리, 배 터지게 먹죠? 10kg짜리가. 많이 봤어요. 승강호 많이 팔았어요? 최도노 최도노 홍게가 좋네. 빤듯 빤듯 잘 나온다고. 1kg 난 고진 봐봐. 뭐 잡으려 왔는데
나 40분이면 된다고. 뭐? 수진호입니다, 수진호. 그냥 기다려, 10분 먼저 가자. 대게는 얼마씩 해, 지금? 대게 이거 다 5만원. 몇 마리, 10마리? 10마리. 홍게 대게 다 있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이거 언니가 잠깐씩 못 챙겨 왔다. 미안한. 조문진 어민 수산시장 5월 5월 중에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확실히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합동호. 조문진 어민 수산시장. 아, 올해는 5월 한 달 동안 채단장을 예정하고 있다네요. 확실한 날짜는 아직 모르지만 예정은 5월이라고 합니다. 세단장.